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만성암 주영이라고 합니다. 주지스님한테 53 선지식 법문을 부탁을 받고 오늘 스님이 해야 될 법문을 이렇게 보니까 무착, 무박, 해탈, 회향이라는 화엄경 10회향품의 제일 아홉 번째 법문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문을 소재를 받아들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여기 머리 하얀 거 보이십니까? 너무 짧아서 안 보이죠?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해탈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화엄의 바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일주문으로 정확하게 들어오셨습니까? 예. 네, 그럼 잘 들어오셨네요. 보모사에 들어서는 첫 번째 문은 일주문입니다. 이 보모사는 화엄도량의 종찰로서 화엄사상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만다라의 세계거든요. 화엄경에 보면은 상적 상입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적 다 다적일. 저 일주문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죠.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일주문을 향해서 쫙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집안의 대표고 부산의 대표고 대한민국의 대표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세계 속의 일화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화엄경 법문이 참 어렵죠. 왜 화엄경 법문이 어렵습니까? 부처님의 눈으로서 부처님 세계에서 펼쳐진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스님이 설한 바도 없고 여러분이 들은 바도 없어야 되고 중생이 부처, 중생인 부처가 설하고 부처인 중생이 들어야 법회가 원만히, 화엄법회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다는 거지. 이 화장연화세계, 우리 이 사바세계를 화장연화세계라 하거든요.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부처 아님이 없고 전부 온 세계가 다 중중무진한 그런 화엄의 세계들 아니에요. 꽃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좌류에 꽃으로 확 만발해가 있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말로 하자면 늙은 꽃, 젊은 꽃, 여자 꽃, 남자 꽃, 가지가지 꽃이 다 피었는 거야. 또 말하자면 또 이쁜 놈, 안 이쁜 놈, 작은 놈, 큰 놈 다 있어. 또 오늘 스님이 법문을 하면은 스님은 무거우면 놓을 거고 가벼우면 덜 거고 또 경상도 사투리도 무지 쓸 거라. 그래서 숙덕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듣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문을 아까 머리가 하얘야 된다 했는데 일제시대 때 춘원 이광수가 기독교인으로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금강산 신계사에 가서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청담스님이 그 추는 이강수를 교화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계속 법문을 했어요. 그럼 추는 이강수는 돌아 앉아가지고 귀를 막은 듯이 한마디도 안 들으려 그래. 그러면 이제 청담스님은 열심히 당신 법문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추는 이강수가 탁 돌아앉는 거예요. 어떤 말에 돌아앉았겠어요? 법계라는 말에 돌아앉았어요. 스님, 그 법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법계라는 것은 이러한 진리의 세계고, 우리 지금 검정산을 말하자면 산 전체에 돌아가는 본체요, 요지다 이거야. 그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가 법문을 듣는데 막 진짜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일제시대 때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 육당 최남순 선생과 추는 이광수가 글도 제일 잘 쓰고 똑똑하다 했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법문을 막 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됐더라 이거야. 그래갖고는 나온 이야기가 님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이러면서 막 불교적인 육바라밀부터 시작해가 불교적인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흙 같은 그런 작품들은 전부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죠. 그래서 금강산 신계사에서 매일같이 아침에 찬물에 얼굴을 씻고 묘법연화경을 소설화하기 위해서, 수필화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고 해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더라 이거야, 자기 머리로서. 그래서 손 들어갖고 불자로서 그런 간단한 작품, 그런 부분들의 그 사상을 배우게 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도 오늘 이 법문을, 다른 화엄경 법문보다 이 법문을 할락하니까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다 부처인 여러분들한테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굳이 그래도 사족을 붙이라 한다면 조금 오늘 하고 가겠습니다. 유정의 무정의 법문을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처음 본 사람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밤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법문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한 시간 만에 할 길이 없어.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이런 책보다 더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간략하게 줄을 오느라 그랬거든. 그래 고민을 해갖고 요약 노트를 탁 만들어서 또 줄여오느라 하니까 또 좀 줄여서 맨 마지막에 한 장이 된 거라. 그것도 많다 이러니까 줄여온 것이 뭔고 합니까? 할! 이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선방에 공부하는 선생님들 할! 하죠. 근데 요새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헐. 참 똑똑하죠? 영민해, 요새 애들이. 휴대폰 끝에, 히엇히엇 이러면, 이 말이고, 히히, 하하, 호호 중이거든. 히엇 하나만 이러면, 헐. 우연하네. 벙쪄버리는 거죠. 그래, 이 삼라만상의 84,000 법문을 한마디로 줄이라 하니까 할! 이렇게. 30년을 살아왔으면서 더 무슨 말이 필요해? 원택법사와 이원희 거사의 10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그 설레고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년이 돼갖고 소 등을 타고 피리를 불고 가는 그 소년을 잡고 원택법사가 무슨, 그죠? 이원거사가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46년 전에 이 보재료에서 신문지 공을 말아가지고 공차기를 하던 그 동자승이 46년 후에 이 법사가 되어서 46년 동안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우려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49년 동안에 일대기 법문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산으로 치지만 오늘 스님이 화엄경 아까 산을 비유하겠다 했잖아요. 화엄경은 산 전체라. 산 전체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구하시고 얻고 나서 탁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다급하겠느냐 생각을 했더만은 자기하고 공부하던 교진 여등 다섯 비구가 제일 절실할 것이다 싶었어요. 그래가 다가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굴도 씻고 웃자고 했다고 그 교진 여등 다섯 비구가 우리 공경하지 마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입에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막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화장연화 세계의 그 중중무진한 법계 연기를 설명을 쫙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었거든 이러니까 아 예 맞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이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가 원 부처님의 뜻대로였다면은 화장연의 세계 화엄경이 주종을 이루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네가 바라보는 저 객관 세계들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고 가짜다 이거야. 그 다음 제 네가 보던 그 주관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못하고 전변성이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갖고는 이제 아암부 경전을 갖다가 무려 8년간을 아까 이야기하는 초기 대승 경전에 8년간을 갖다가 그 세월을 보내면서 알아듣도록 근기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 다음 제 방등부 경전을 12년 동안을 또 해주는 거라. 그 다음 제 탑에 해당하는 반야부 경전 600부 반야부 경전을 21년 동안을 했다. 그 다음 제 마지막에 하산의 부분에 법화열반부 경전을 8년 동안 한 겁니다. 그게 부처님 법문의 전부 다인데 그걸 통괄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화엄경이더라 이 말. 그 화엄경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알아듣고 근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회양품 때문이라. 80권 화엄경 중에서 무려 10권 반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 10회양품입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조계종 신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무엇입니까? 금강경이죠. 그럼 조계종 종지가 무엇입니까? 모르잖아요. 자각각타 각행궁만 따라해 보세요. 자각각타 각행궁만. 쉽게 풀이를 하자면은 깨달음의 사회화라. 알겠어요? 누부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하는 마당 실고 돈 줍고 하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고 그 깨달음을 이 사회를 향해서 회양을 해라는 것이 조계종 종지다 이 말이야. 근데 한국 불교가 가장 안 되는 것이 회양이라.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근본적인 요인도 회양이 안 돼서 그래. 회양이.
여러분들 내만 잘 알고 웃자고 하지. 그 회향이라는 것은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회향이 아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향 품에. 만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성근을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회향이라 했거든요. 오늘 스님이 아까 49년간의 이 법문을 갖다가 어떤 계통에 어떤 내용을 얻고 그런 부분들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깨달음의 사회화라 했는데 그것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수많은 수행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수행의 종류도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편이 너무 많듯이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듯이 불교라는 것은 수행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 뜻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어. 너무 많아서 그죠. 그런 수행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까 교진여등 그 다섯 비구가 절실하게 생각했듯이 어떤 것이 그러면 스님 제일 수성한 수행입니까? 나 한 방에 그거 하고 말게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 앉아있는 사람들. 그렇지. 어떤 게 돈 잘 벌려면 스님 어느 거를 해야 제일 좋겠습니까? 결론은 벗긴 겁니다. 포교당, 시내 포교당에 오고 전밭이 그거 하나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건강하게 돈 잘 버리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근데 둘러서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전밭이도 둘러서 둘러서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라. 그 근기에 맞춰서. 그래서 수성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과 선지식 조사스님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수행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을 뛰어넘어서 그죠? 그것은 보살행이며 보현행이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살로 돌아와서 일평생을 저 남대천의 연어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것이 스님의 생활이고 보현행이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도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하는 그것이 왜 중요하다는 거 압니까? 죽음에 가서는 솔직하잖아요. 마지막 부탁. 그러니까 그 말은 안 있는 거라. 그래서 스님들도 마지막까지 남대천의 연어처럼 열반 개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팍 하는 순간을 깨닫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보살로 돌아와서 영원히 보현행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보현행은 오늘 스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인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이라야 닦을 수 있음을 이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해탈 회향품에서 설하고 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0권 반에 반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이 10회향품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1회향은 보살의 중생 구제를 향하는 확고한 정신을 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승보살이 일으키는 보리심의 근본 정신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회향은 제불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이것을 일체지에 회향하는 것이고 3회향은 3세 제불의 회향을 따라 배우는 기쁨을 제불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 제3회향도 보리회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이 이 10회향을 삼종회향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4회향에서 제7회향은 자기 모든 것을 버려서 일체 중생을 수술하는 행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회향에 해당하는 것이다. 8,90회향, 오늘 하는 8,90회향은 보살이 진리와 하나가 되어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진실된 자비를 행하는 것으로서 모두 진여회향, 실제회향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 열 가지 회향은 모두 끝없는 보살행의 대원을 수순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보현법계의 덕용을 성취하여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고 일체의 세계에서 두루 널리 중생구제의 자비행을 실현하여 실제의 진리에 개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열 가지 회향에는 각각 보리회향, 중생회향, 진여회향의 삼종회향의 뜻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10회향은 결국 이 세 가지 회향에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회향은 또 반드시 서로 돕는 관계, 상이상존하는 돕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를 들면은 나머지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서 그 셋을 대변하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제9회향을 하라 해도 제9회향만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향품을 전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님이 46년 동안의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털어놓으라 하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공원묘지에 가봐요. 변명 없이 죽은 무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구르는 돌, 흐르는 물, 나뭇가지 안에도 사연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잔만 미어놓으면 울고불고 하면서 사연이 그렇게 지고지순하더라고. 9-1에 보면은 9번째 회향품의 첫 번째에 보면은 회향할 바에 성근에 보면 불자야 운하 보살 마살 무창무박 해탈회향고 불자야 시보살 마살이 어일체 성근에 심생존중하나니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에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의 회향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일체 성근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그랬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절에 보면은 온갖 성근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서 수순하고 인가할 때 한없이 기쁘다. 또 그 믿음과 이해가 견고해진다. 스스로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한다. 이것을 성근회향이라 한다.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는 누구 좋고 매부 좋고 세상도 좋고 모두가 다 좋아지는 원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 차맛을 이렇게 쳐다보면 뭐하겠어요? 물을 한 잔 딱 먹어보니까 물맛이 어떻더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거는 이게 물이다 어쩌다 뭐다 하는 생각이 없을 때 제일 맛있어요. 사과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사과를 먹어봐야 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을 때 사과가 제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모든 생각들이 꽉 붙어 있는 거라. 아까 일주문을 통해서 그 화음의 도력에 상적 상입하는 그 도량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이 불임문이죠. 우리 법무사 하동산 노선님께서 선언 입차문 내 막존지해라 해놨잖아.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 많고 적고 작고 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오세요 하는 문이 이 불임문이거든요. 그 입장료가 억수로 비싼 문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는 거닐면 되는 거야. 이 화장연화세계, 이 화엄도량에 거닐고 다니면 되는데 여기 와서 지금도 법문 들을 여지가 없어. 법당에 대웅전이고 가름전이고 지장전이고 폭닥폭닥폭닥폭닥폭닥 그래. 입으로는 서가모니 입을 서가모니 입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지만은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니노 좋나 나도 좋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이러고 있어. 앉아서 니 자리에 내 자리에 딱 보면 나만 좋다 마구니 짓을 해가 되겠어요? 텅 빈 마음으로 무료히 한량 없는 복을 부처님이 내려주려 하는데 요만큼만 주세요. 이라고 있는 기라.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60년 전 여러분들 주례법, 주례사를 하는데 가장 빼놓지 않고 하던 주례사가 뭔가 합니까? 기억도 안 나요? 나는 결혼 안 해도 다 생각나는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겠는가 이랬지? 그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살겠는가 하면 네 이랬잖아. 그래놓고 와 그렇게 안 살아. 다시 만나고 오자고 하면 다음 세상에 만나려 하면 다 만나네.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하는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엄경 아홉 번째 이 구품에 나오는 첫 번째가 존중. 심생존중, 존중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일체 성근에 대해서. 대통령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뿔도 존경은 어느 걸 존경한다는 거야. 심야 토론에 나와서 존경하는 선배 무슨 의원님 해놓고는 막 한 푼도 안 뒤질라고 막 그걸 보고 있으면 뒤로 깡 넘어갈라 해. 정말 양보가 없죠.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존경하고 중히 여긴다는 말이다. 내 몸보다도 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잘 회양하고 남편에게 잘 회양하고 친구들에게 잘 회양하고 이웃들에게 잘 회양하고 이 한국에 회양하고 세계에 회양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게 부처님 제자들이지. 법당에 세상을 걱정하고 이 우주를 걱정하는 놈은 한 놈도 없더라고. 전부 지색이 잘 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러니까 내 새끼를 벗어나면 다 못 돼야 돼. 서울대학교가 뭐 네 새끼만 있어서 서울대학교가 세워졌나? 아니잖아요. 다를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 대한민국만 잘 살면 잘 살겠어요? 세상이 편안해야 되지.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고요하고 행복해야 우리가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회양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회양품이라 이 말이야. 그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화엄법회가 잘 무난히 끝내기 위해서는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한 회양이라야만 된다 그랬어요. 와도 안 바가 없어. 씩 웃으면서 저 왔어요. 씩 웃으면 저 갑니다.
어디 가서 말하라 하면, 교회는 요만큼 알면은 이만큼 회양을 할라해. 불자들은 이만큼 듣고는 요만큼 회양할래. 그게 차이라.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절에서 예불을 할 때 5분 향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향수 뿌리고 왔어요? 절에 온다고 안 뿌리세요? 뭐 이렇게 향내가 하나도 안 내네. 코가 안 좋은 건 여러분들이 안 뿌리는 거 알 수가 없는데, 그 향 중에서 제일 좋은 향이 뭔 거 합니까? 응? 해탈향. 개, 정해, 사막이 좋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좋은 향이 해탈향이라. 해탈향보다도 더 좋은 게 해탈지견향이라. 해탈지견향은 해탈한 그 마음을 굳게 지니면서 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고 만중생에게 그것이 견지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해탈지견향이라. 그게 회향이라. 그래서 부처님 전에 아침 저녁으로 5분향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거야? 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어도 기쁘지요. 부처님을 쳐다보도 기쁘지요. 옆에 쳐다봐도 다 기쁘지요. 그런데 왜 집에 가서 그렇게 야시가 되지? 세상에 없는 야시가 되고 놀부가 되고 늑대가 되는 거야. 어쩌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절에 왔다가, 우리 절에는 지금 망상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처님 전에 삼배할 때마다 그러세요. 부처님,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나로 다가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세요. 삼기의 근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랬죠. 아빠, 엄마 오늘 절에 갔다 올게 이러고 왔죠. 네? 앞으로는 집에 갔다 올게 이러세요. 알았어요?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지. 알았죠? 부처님 다녀오겠습니다. 부처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 오세요. 영원히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게 한없는 시간과 한없는 공간이 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이 나무아미타불이야. 전설의 고향에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러죠. 똑똑똑똑똑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래야죠. 이게 뭔 거 압니까? 살아서는 관세음보살이고 죽어서는 나무아미타불. 이게 삶과 죽음이 모두가 다 그 속에 다 하나로 다 귀결돼 버리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보면 해통이라. 이 법당은 삶과 죽음이 다 공존하는 세계라. 그 앞에 용이 두 마리 탁 있잖아요. 그 두 마리의 반야용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배에 태우고 맨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책임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오늘날 지금 미국에서 그죠? 위성 촬영하고 해가지고 블랙홀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면서 제일 먼저 뉴스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좀 더 가까워졌다 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을 뛰어넘고 철학을 뛰어넘는 것이 이 불교다 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대단한 그런 법문을 듣고 있는 거야. 올 때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 존중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띠미드하고 그러니까 왜 하느냐 하면, 요새는 스님 죄송합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되고 하면 시끄러워서 아들 따라 교회 갑니다. 잘했다. 열심히
금생에 교회 댕기다 보면 내 생에는 절에 안 오겠나. 내가 그러거든. 참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할까요? 한 집에 종교가 두 개가 되고 열 개가 되면 더 좋죠. 그 종교의 좋은 점을 다 뽐받고 그거 하면은 더 불이 밝고 광명이 치솟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핑계가 시끄러워지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집안이 조용하려고 아들 따라 교회 갑니다. 잘 가세요. 여러분들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고. 또 이제 와 그렇게 갑니까? 제사 안 지내려고. 오늘 스님 법문을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만성함에 시식을 할 거거든요. 왜 시식을 하느냐?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열심히 시식해 줍니다. 너가 깰바자가 안 하니까. 1년에 9월 9일 한 번 하던 제사도 안 하고 합쳐서 하던 제사도 안 하니까 스님이라도 열심히 배고픈 그 영가들을 위해서 시식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 목이 메어 못합니다. 그래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을 얻고 다시 그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순서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 해탈한 마음, 집착하지 않는 속박이 없는 이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 불교 공부를 백날 해봤자 헛방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야. 보현이라는 말은 불교 수행의 궁극인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 그 지위에서 표현되는 지극한 자비와 그 자비의 실천행을 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스님은 상담하러 오면 사업을 하고 웃자고 여러분들 다급한 그런 기도를 하면 꼭 주는 기도 중에 험경 약창계를 해라. 그 다음에 법성계를 해라. 신중기도를 해라 하는 그 가운데 그러거든요. 만성함 2년 동안 지으면서 우리 신도들과 더불어서 법당을 좌로보름으로 그렇게 스님하고 화엄경 약창계를 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2차 인연 공덕으로 그런가 몰라도 요만한 사고도 하나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하고 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사인 사람들이 고맙다고 스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나도 고맙고 지도 고맙고 신도들도 고맙고 안 고마운 놈이 세상에 한 놈도 없어. 그 쳐다보기만 하면 환희심이 절로 나는 거라. 밖에 나갔다가 빨리 오고 싶은 거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집 60평 70평 되는 집에 사놓고 석 달 열흘만 지나고 나면 안, 빨리 안 가고 싶지. 안 들어가려고 술 마시고 뭐하고 노래방 가고 뭐하고 그러잖아. 그 비싼 돈 주놓고 그렇게 하나? 보현의 힘도 보현의 행도 모두가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또 지극한 자비에 해탈한 마음이 이만큼 얼마나 중요하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향기 중에서 제일 좋은 향기가 해탈향이라 했죠. 아무것도 끄리낌이 없이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그 마음. 그래서 혼자서 스님은 나이가 들수록 잠에서 의하는 거 합니까? 자다가도 빙긋이 웃는 게라. 와, 이거 중이 억수로 좋다. 야, 참 좋은 것이로구나. 여행도 하면, 내 혼자 가면 아무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옆에 사랑한다고 없으면 죽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놈이 밉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챙기달라 하긴 해 죽겠어. 그래서 황혼이혼하고 싶어. 그래서 그래 산다. 근데 남자는 거꾸로 또 왜 하냐면 평생 이 마누라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버리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누라 손잡고 세계 여행도 가고 좀 그래야 되겠다 하고 집에 와서 가기는 눈 뜬다고 지 박히는 게. 이 생각이 10만 8천리라. 생각의 차이가 그렇다고. 마누라는 이제 평생 이렇게 하고 해야 생기라.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찬스도 안 일어났는데. 남편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밥, 뭐, 생각. 이래가 되겠어요? 그따가 불자들 마저 그러니까 참 큰일이라.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부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8만 4천 바라밀행을 행하는 것이 모두 보현행이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모두 보현행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네 자식만, 네 자신만 그렇게 하지 마. 일체 중생을 향해서 보현행이 행해져야 된다. 그래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라. 아까 남대천의 연어처럼 마지막 남은 내 에너지를 다해가 열방계송을 내뱉는 우리 스님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욕심이 꽉 찬 너희를 저승에서 스카웃 해가겠나? 아나 살찐하다. 아무도 스카웃 안 해간다. 나도 안 하겠는데. 스카웃 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언제 가도 좋습니다. 이래야 돼. 죽고 사는 두 가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불임문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도 떠나는 세계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싹 가면서 먼저 가네. 이러면서 가야 돼. 미련도 뭐도 없이. 그래야 되는데 항이 그렇게 맺히갖고 머리 박박 깎아나 아무것도 관계없는 이 스님이 천도제를 목이 빠지도록 해줘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라고. 어떤 절에 비구니 스님은 제 지내는데 이라고. 평생 저를 일구고 오자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 내보고 가라고요. 못 간다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 지금 저를 지내다 보면은 어떤 영가들은 일제히 제 지내고 하고 하면은 연불이 절로 나오는 거야. 막 구구절절 이렇게 되는데 어떤 영가들은 막 목이 메어 못하게 하는 거야. 억울하다. 요새는 더 억울하다는 거야. 죽은 지 3일장도 하고 하루 만에 탁 꼬시라고. 스님 포교원에 있을 때 화장률이 그때는 10% 5%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는 스님이 그랬거든. 앞으로 10년만 있어봐라. 화장률이 80% 넘었거든. 지금 87%가 화장한다입니까? 그 우리 절에 다니는 보살들도 화장할래 매장할래 가면 다 매장한다 하더라고. 그때 그 와 매장할래 가요. 함도 지긴다 아닙니까? 꼽아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요새는 누군 우열래 꽃이라 보는데 겁 안 나나? 겁도 뭐도 안 나야 돼.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어야 됐대. 그래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다. 두려움도 없다. 용감하다. 떳떳하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까닭에 보시등 일체 바라밀을 실천하는데 걸림이 없다. 육바라밀, 십바라밀, 십선, 사서법, 사무량심, 인의예지 모든 행을 하는데 걸림이 없어야 돼. 바라밀이라는 말이 뭐뭐하린거 합니까? 전진, 향상, 발전한다. 선근이라는 것은 선업과도 같은 것이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절에 오면은 처음에 스님 법문을 듣고 하면 그렇구나. 맞아.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이랬거든.
스님이 법정 스님 살아 계실 당시에 그 청와대 옆에 그 법륜사에 있었는데 좌루에 이제 그 법정 스님이 법문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치안본부에서 아가씨 하나가 한번 법정 스님 법문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근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법정 스님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설레고 좋은 거라. 그 옆에 도반들한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째 이런 그게 있겠노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설레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이제 도반들한테 그걸 했더만은 그 도반들이 법정 스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약간 기뜸을 한 거라. 그래, 그 아가씨 한 번, 법정 스님이 그 아가씨 한번 오라 해봐라. 이런 거라. 스님처럼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데, 와보라 하니까, 아가씨가 큰 스님이 오라 하니까 안 올 수는 없고, 그지? 바바바바바바바 떨면서 와 거라. 와가지고는 절 하는 순간에 와! 울어 뿐 거야. 왜 울냐 하면 막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날 밤에 둘이서 그렇게 설레고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 놈? 선빵 문고리 몇 분만 잡으면 천하의 선지식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다니고 포교사가 되고 전법사가 되고 하면 부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라. 존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라. 삼배도 안 해. 목당만 똑똑 쉬고 뭐 어쩌고. 아이고, 저 스님은 별로야. 법문 별로야. 아, 저 스님은 막, 법문하면 하면 막 기가 막히게 해. 오르르, 오르르, 오르르.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막, 잘 보고 어쩌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 땡기는 그래서 스님이 열 서너 살에 동국대학교에 불교 웅변대에 나갔을 때 조계사에 가니까 오고산 스님이 그러더라고. 저 아들한테 잘해라 너가 이러더라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있는데 저 동자성들 저 아들한테 너가 잘해야 된다. 나중에 그 대답이 뭐냐면 자들이 나중에 너 시달림 해주고 다 해줄 놈들이야. 내한테 다 잘해줘봤자 별 볼 일 없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46년 전에 신문지 공 차고 놀던 내가 너희를 전부 다 시달림 해주게 생겼잖아요. 이 무슨 도리야? 그래. 부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항상, 그래, 화엄경 약창제 끝에 나오잖아. 초발 심시 변정각, 그랬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깨달음을 이룬다, 이랬다. 부처 대기가 누워서 떡 무면 얹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쉬운 게 부처 대기야. 그 마음들이 사라지니까 부처가 안 되는 기라. 맨날 중생 소리를 듣고 욕 듣는 기라. 그래, 이제 조금만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이 모든 성근을 존중하고 수순함으로써 믿음과 이해가 견고해지고 마음이 안주하게 되어 일체 법에 속박되거나 집착하지 않는 한없는 해탈심을 얻게 된다. 이리하여 보살은 성근을 회양하여 보현의 청정한 행법을 성취하여 일체의 모든 것에 두루 널리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현의 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회양에는 특히 보현의 행업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이상적이고 자비행의 극치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오늘 만성암 스님의 법문도 듣고 여러분들은 굉장하잖아. 전국에 똑똑하다는 법문은 다 들으니까. 그래, 웃자다 보이기에 만성암 스님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런가요? 그 53선지식 중에는
상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모든 종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래 미세한 번뇌와 미세한 지혜와 깨달음 모든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파괴하고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보현보살이었거든. 선제동자가 이뻐게 보면 그래갖고는 마침내 보현이 되었다 말이야. 마침내 부처님과 같이 무루의 복을 가지고 무루의 중생을 해하는 쉬지 않는 지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그거로서 회양이 된 거라. 선제동자가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화엄경 법문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따놓은 밥상이라. 시간만 흘러가면은 너는 부처야. 알았습니까? 여기 수기를 다 내려놓으라. 스님 이제 그 향수 내일 제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길을 줄게요. 부처되도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온 값을 충분히 하도록 해요. 자, 이 회양에는 특히 보현의 행업에 대한 설명이만 다 그랬습니다. 내용면에서 회양행을 보현의 행업과 결부시켜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중생을 위한 회양행이 곧 중생에 대한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현행이라고 하는 점을 시사한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서 이 생으로부터 오는 생애월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에 머물러서 항상 쉬지 아니하여 온갖 지혜를 얻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진실한 법을 깨달으며 모든 법의 필경까지 미혹함이 없느니라. 그래. 절대로 물러섬이 없고 어리석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회양이다. 아시겠죠?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 마살이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회양하되 세간이나 잘 들으세요. 세간이나 세간법을 분별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 불임문을 통과해놓고도 여기 남아있으니까 문제라. 세간이나 세간법을 분별하지 않으며 보리나 보리살타를 분별하지 않으며 보살의 행이나 뛰어나는 도를 분별하지 않으며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으며 중생을 조복하거나 중생을 조복하지 않음을 분별하지 않는다. 성근이나 회양을 분별하지 않으며 자신이나 다른 일을 분별하지 않으며 보시하는 물품이나 보시받는 일을 분별하지 않으며 보살의 행이나 보살이나 등정각이나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법이나 지혜를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한 통속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네 것 내 것이 없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듯이 세상이 세계가 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만 자꾸 행복하려 하니까.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고 분노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생사에서 벗어나고 84,000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다. 이 오늘 법문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음과 몸과 말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것이 해탈한 것이다. 업과 업의 가보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것이다. 세간과 세계와 중생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것이 해탈한 것이다. 끝으로 법과 지혜에 집착함이 없는 것이 해탈한 것이다. 이것이 무착, 무박, 해탈, 회양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스님들 맞이 올릴 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딱 여러분들한테 팍팍팍 그것만 주고 끝내겠습니다. 향수나열 제자 하면서 갑자기 스님이 요령을 막 빨리 흔드는 연부를 할 때가 있죠. 미쳐서 그러겠어요. 처음 뭐 한 사람들 절에 와서 이제 스님 불공하고 맞이 올리는 거 보면 뭐 만신하는 것처럼 향수나열 제자 변식지는 나목소리 대단하다 그러시게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따라할 연불이 있고 안 따라할 연불이 있거든요. 근데 법당에 가면 추원까지 다 따라해버려요. 스님이 할 거 없어요. 변식진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지 한 그릇의 마지를 올리죠. 한 그릇의 마지가 빨리빨리 하는 것은 한 그릇의 마지가 네 그릇의 마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릇의 마지가 여덟 그릇의 마지가 되고 열여섯 그릇, 서른두 그릇, 64 그릇, 128 그릇, 256 그릇 이렇게 해갖고 84,000 그릇이 돼가 이 우주 삼라만상에 가득 찬 중생이 배고파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채워주는 것이 변식지능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 이 화엄경은 과하다 할 이만큼 부처님의 눈으로 이 삼라만상을 전부 우주 만법계를 쳐다보니까 전부 부처님이 아닌 게 없고 다 부처더라 이 말이야. 그래갖고는 마지막에 그 얹히지 말라고 그 다음 분에 나오는 게 시감노수지능이잖아. 감노수를 주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얹히지 말고 배부르게 그렇게 해서 탁 그 공양이 한 그릇의 여러분들 정성으로 올린 그 마지가 84,000 삼라만상에 있는 만 방위에 빠짐없이 그렇게 전해지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돼서 중생이 살찌고 다 그래 돼서 모두가 부처되자 하는 것이 변식지능이고 보혜양지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스님이 제일 사실은 싫어하는 게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고 스님은 몰라. 돌아서면 모르니까 아는 체 하면은 안 돼요. 부탁이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혹시 나를 보면 생까세요. 아시겠어요? 절대 유명해지는, 그래서 주위 스님한테도 당부를 해요. 형님, 더 이상 저 유명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법무사에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그거 하느냐 하면 내 친정이니까. 그래서 일어법회고 이런 거 그거 하고 하면 안타까워서 한 번씩 가다가 지나가면서 한번 또 이야기해주고 이러는데 다시는 그런 그 이야기고 그런 거는 못 들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그러듯이 여기에 있는 앉아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꽃으로 장식한 것과 같이 가득한 찬 성근 속에서 부디 부처가 되고 이미 부처가 됐고 그런 여지가 전부 있고 여기에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다 돼가는데 등하고 삐쳐나는데 보면은 가득 찼죠. 그래서 부처님으로 가득 차있고 여러분들도 필경에 성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